오늘 모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모네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림. 그쵸. 인상주의, 그치. 인상주의가 뭐야? 인상을 그린 거야. 딱! 딱 봤을 때 인상을 탁! 그래서 이거 사실 빨리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근데 여러분한테 뭐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이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그렇고, 이게 모네의 작품 되게 인기가 있어. 부드럽고 막, 그래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Monet, the master of impressionism. 자, 이즘이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여기 슬래시 하나 갈까? 자, impression은 우리가 알고 있어. 뭐야? 인상이죠? 근데, 이즘 붙여가지고, 뭐뭐 주의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된 거죠. 인상주의. 색깔은, actually, I want this one. 자, 그리고 좀 뚱뚱하게 할까? Like, 어디 갈까? Yes, like this. 오케이. 자, 여러분. 모네, 즉, 얘, 그리고 뭐라고 한 거야? 얘 지금 약간, 동격이죠? 동격. 좀 알아주라는 얘기야. 모네, 지금 누구냐면, The Master of, 가로 해가지고, 인상주의 대가. 그죠? 자, in, 바로 모네에 대해서 보겠다. A look into. 자, into라는 거는 몸 안으로거든. 그래서, 몸 안을 들여다보기. 그죠?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다라고 했지만, 이제 명사용이죠? A look. Take a look. 그러면은, 봐라. 이런 말이야. 그냥 look at 그럼 뭐뭐를 봐라 이러면 have a look at 혹은 take a look at 근데 into를 썼어 그럼 뭐뭐 안을 들여다보는 거지 모네의 세계 안을 들여다보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when 자 이번 when이 나오면 이제 슬래시 칠 준비를 하는 거죠 when we talk about impressionism in art 자 art 하면은 여러 가지 예술과 미술이 있는데 여기서 미술이겠죠 미술에서 인상주의 대문자입니다 저 인상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자 one name is come up 자, 떠오르다, 이런 말이에요. 떠오른다, more. 자, 뭐, 다음에 슬래시인데, 뭐가 뭐야? 비교급 되니죠. any other. 오, 물어보자. any other 다음에 뭐가 생각됐을까요? 네. yeah. 그죠. 하나의 이름이 다른 어떠한 이름보다도 더 많이 떠오른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 즉, 요게 뭐라고? 콜론. 이게 that is. 즉이에요. 그 이름이 즉, that is Oscar Claude Monet. Oscar Claude. 모네입니다. 내가 왜 어머 했지? 본이 왜 나오니 갑자기? 본이 왜 주어도 아니고 누군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맞아요. 맞아요. 맞지. 왜 맞아? 그래. 빙이 생겼댔잖아. 그렇지. 여기 슬래시 하나 찡 가시고 저 그래서 여기 내 초록이가 좀 늦게 뜨네요. 자 여기 갔다 올게요. 따라라. 예. Yeah. 살아났지. 자, born in. 보여? 본인. 저기 초록. 그 징그러워. 벌레 같은. 너무 웃기다.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게, 우리, 중3 친구들이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색깔을 갑자기 맞춰놓은 거야. 징그러워. 무슨 바람을 불었는지. 아니, 무슨 샵 같지 않아? 문구샵, 스테이셔너리지. 스토어 같은. 뭐, 어쨌든 자기 거 하나씩 이렇게 앞에다 놓아보세요. 자, 그래서 본인이 되게 중요한데, 자, 태어난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26번이나 27번에 뭐가 나옵니까? 모의고사. 사람. 일집, 일지에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본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언제 태어나서. 태어난 거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태어나서 그 다음에 거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몇 년에 태어난 건 사실 중요하거든. 왜냐면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born in. 그죠? 자, bear 쓸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낳은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떤 접사 쓰고 싶을까? 여기서는 그냥 보통 태어난이라고 그냥 했어. 사실 태어난 아니면 태어난 해도 뭐 상관은 없어. 근데 만약에 접사 쓴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접사 딱히 어울리는 게 좀 안 떠오르네, 그치? 응? 그래서 태어난이라고 한 것 같다, 그치? 자, 이거를 만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상하고, 그치. 1840년. 파리스. after? 태어난 후에 딱히 어울리지 않는다면, 만약에 after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시작. after he was born. 여기서 중요한 건 being이 생략됐다는 거야. being을 적어주세요. 자, 가로에서 빙을 적어주세요. 빙.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빙을 적어주면 좋겠죠?
왜요?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현재 분사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being이 생략됐습니다. 그렇죠? Paris. 자, Paris는 뭐예요? City야. City는 앞에 in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도 앞에 in 했고. 그러니까 in 이렇게 됐죠. 자, Monet. Did not come from. 그렇죠? 어디에서? Wealthy. 유복한. 그렇죠? 자, 부유한 그런 rich. 그렇죠? Family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Come from. 자, his father was a grocery store owner. Grocery 하면 식료품이죠. 그러니까 식료품 가게의 주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녀의 엄마는 뭐였어요? 그의 엄마죠. 그의 엄마는 이랬습니다. As a singer, 싱어로서. 이게 문화, 그 예술이 약간 통한다더니 Many people know, 많은 사람들이 안다. The name Monet, 문화를 알지만 그 다음 거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나중에 논문 쓰거나 이럴 때 기존의 existing knowledge, 사람들이 알고 있는 existing 연구를 딱 쓰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런 연구가 있지만 이런 게 부족해서 나는 이걸 쓰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나중에 지금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도 막 논문 쓰고 저 작은 페이퍼 같은 거 쓰고 막 이러는데 다 그런 겁니다. 나의 연구 논문의 특징, 다른 사람과의 차별점 이런 걸 써야 돼요. 자, 이것도 약간 a kind of 작은 그런 페이퍼예요. They don't know the man, 그 남자를, 그 사람을 잘은 몰라. 자, 여기에 있어. Here 뭐야? 주어? No. 자, 이런 거 부사입니다. 그러면 주어는요? But a fact죠. 자, 여기에 있어요. Some interesting facts. 자, 그에 대한 약간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요. 내가 그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또 ma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introduction이에요. 도입부. 오케이? 자, 도입부 넘어가고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여기는 소제목까지 해줬어. 감사하게도. What were Monet's interest in art as a teenager? 자, 그러면 10대로서, 저 10대일 때, 저 여기 슬래시 하나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 10대로서는, 아, in art에 있어서, 자, interested일 때도 in을 쓰잖아. 똑같아요. 그죠? interest는 무엇이었냐. 이게 주어고, v가 되고, c가 되겠죠? 자, Monet는 시작했습니다. drawing을. to start 해도 되나요? 네. start, begin, continue. 시작. start, begin, continue는 투부정사 ing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약간 ing 쓰는 게 약간 깔끔한 느낌은 나는 들더라고. 모네는 시작했다. drawing 하기를. 언제? 다섯 살 때, 에 라고 할 때, 보통 날짜, 그, 나 있을 때, 에 썼어요. at the age of, 오케이? 몇 살 때? at the age of five. his first drawings. 자,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리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약간, 좀 약간 그림 같은 그림이겠죠. 그 첫 번째 그림은 바로 were of. 자, 갑자기 of? 자, 우리가 of가 나올 때 이거는 형용사다. of importance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of는 뭘까요? 그래서 of가 뭐뭐에 대한 것이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about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의 school teacher를 그린 것이었어요. 그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기 오브에 그런 느낌이야. about이라고 적으세요. 자, 그 첫 번째 그림은 그 대상이 누구였다? of his school teachers. 오케이. 자, he often. 중간에 들어가시고. field.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yeah. 그러면 이거를 능동, 수동태로 한번 바꿔봐. 우리 배웠으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럼 정민이가 한번 불러볼래? 시작. 왜 전가요? 뭐지? Yes. 뭐지? 맞아요. 그렇지만 주어부터 나야 되니까 주어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어 될 거야? 목적어 뭐야? Field 다음에 있는 게 목적 아니야? Entire. Yes. School? Books? 그치. 한꺼번에 가기. 그 다음에 뭘 써야 돼? 비동사, 어울리는 애. 뭘 써야 됩니까? Were. 어, are을 쓰려고 봤던. Were. Yes, were. Filled. 그 다음. With. 그쵸. Filled with drawings. 뭐 뒤에가 써야 되지만, 보통 이제 그러면은 이제 by him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뭐 뒤에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be filled with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이거 능동이니까 그는 종종 채웠다. 전체 학교 책을. 뭘로? 그림으로.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지? 이거 뭐라고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일 기억나는 건 남자애들이 여기서 우리 오빠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투수가 공 던지는 거를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딱 하면서 싹 이러면서 오 막 이러면서. 심지어 우리 오빠는 만화책을 그렸어요. 그때 되게 유명했던 게 여러 가지 촐랑이 꺼벙이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오빠는 콩알이 이걸 해가지고 1권 2권 해가지고 돌렸어 애들을. 대박이지. 자 어쨌든 자 drawings, we drawings, drawing으로 다 가득 채웠어. 뭐 대신에 instead of ing. 자 하는 대신에 무엇을? 어머. 아니 이걸 한 다음에 해야지. 근데 학교 숙제는 학교 숙제를 하는 것 대신에 이거를 채웠다고. 그렇죠? 수업 시간에 after his family moved to Le Havre. 자 여기 to까지 하면은 to 슬래시 치면은 몸으로 이사간 거죠. 라브르를 이사 갔어요. 자, 프랑스어에서는 H를 발음 안 해요. 라브르를 이사 갔는데, 모네, 그런 후에, 모네는 뭐가 되었어요? 어머, 유명하게 되었네요. 뭐로 유명, 이거 for, 기억나지? So be famous for 하면은, 뭐뭐로 유명하게 되다. 왜 유명해졌냐?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 나온 거죠. His drawing of, 뭐해? 이번엔 또 누구를 그렸어? The town's residents. Resident 우리 배웠다. 우리 배우니까 막 눈에 확 들어오지. 뭐예요? 주민들, 거주민들. 자, 마을 사람들, 마을 주민들에 대한의 그림. 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누구를 그려서 usually people 사람표 많이 그렸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자 나 또 물어보고 싶은데 자 내가 뭘 물어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 왜 갑자기 이거 나온 거야? Less well known? 자 이거 여러분 지금 내가 시간을 줬잖아.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한 친구도 있어요. 시간을 주겠어요? 자 왜 이거 앞에 놓은 거야? 어 일단 치세요. 치면서 생각해보기. 이거 주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왜요? 아, 명사가 아니니까. 자, 정리된 사람 얘기해주세요. 왜 여기 나왔나요? 빠바바. 초생약. 어, 그래, 그래. 도치. 도치. 또. 나이프. 아예 몰라는 그게 답이야. 아니야. 그게 답이야. 아. 적절한 타이밍이 효과음이네. 이제 이거야. 봐봐. is가 v가 되면서 또 fact가 주어야. 어.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까 본 뭐라 그랬어? 분사구문이라 했지. 본이 뭐야? 형용사야. 저 known 뭐야? 형용사야. pp 뭐야? 형용사야. 형사 앞에 왜 나와? 두 가지야. 분사구문, 도치구문. 주어 생략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less well known. 덜 잘 알려져 있었어. 알려진이야. 덜 알려진. 그럼 이제까지 없어. 덜 알려져 있다. 주어는요? 얘기했잖아. 그죠? The fact. 자, 물어보겠다. 물어보겠다. 자, 여기 초록이 하나 하시고 대세다 초록이 하나 하세요. 자, 이 뜻이 뭔지 생각하는 시간. 완전 가려야지. 그냥. 오케이. 자, 생각난 사람. 자, 거기다 연필로 적고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 모양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아, 이 모양 좋네요. 그쵸, 이 모양. 어, 너무 재밌다. 퀴즈, 퀴즈. 다 맞았어요. 근데 이분 왜 이러지? 왜 이래? 오늘 왜 그런 거야? 뭐야? 피곤해? 어? 어. 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리면. 헌혈해야 되는데. 저... 헌혈 좋습니다. 장미는 못한대요. 무서워. 그래서 그렇게 아까 쳐다봤던 거야? 아 근데 나도 actually 나도 언제 했냐면은 27에서 오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 어때요? 아파요?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무서워. 아파요?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아픈 거죠. 근데 이게 내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는 거는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게 좋은 데 쓰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어쨌든 자, 이 대시 무슨 대시야? 잠깐만 어. 기다리고 있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자, 일단 여기 앞에 명사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야 뭐야? 관대거나 아니면 동격이거나. 그치? 어, 근데 더 팩트가 뒤에 들어가? 들어갈 데가 없어, 딱히. 그치? 그래서 이게 동격이야.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도 그 팩트가 이거거든? 이 대신 뭐야? 접앤동이에요.
이제 저변동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뭐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여러분도 그렇잖아. 딱 봤을 때, 허! 사람을 그렸어? 사람보다는 약간, 나는 약간 그림에서, 약간 풍경의 느낌. 그치? 그런 게 좀 더 많이 느껴지잖아. 그런데, as a teenager, teenager로서, 그게 첫 번째 interest는 in art에 대한 것은 바로 caricature portraits였다. 그쵸? caricature는 아주 빨리 그리는 거죠. 특징을 잡아내가지고. portrait은 여러분 기억나요? portrait, 이라고 우리 했던 거. 여기. 그쵸? 초상화죠. I, R이다가 Y를 적어. portrait. 이게 동사야. 그쵸? 자, 묘사하다, 그리다. 그쵸? portraits. portraits. 라고 해서 초상화. 캐리컬처 초상화였다. 그쵸? 자, at. 역시 나이니까 애써 썼어요. 나이. at 15. he was known. 그는 알려졌다. all 앞에 슬래시. all over 뭐야? 뭐뭐 전체. all over the world. 세계 전 세계. 이런 말이고. the hour 전체에 알려졌다. 뭐로서? 이게 애쓰잖아. 자, 우리가 known as 기억나지? 뭐뭐로서. 이퀄이죠? 자, caricaturist로 알려졌다. 캐리컬처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는 사람으로. reputation 너무 중요합니다. 뭐예요? 명성, 평판. 그쵸? 나 여기다가 초록색 하고 싶다. 어디 초록색? Yes, so what? That. 그쵸? 이 뜻은 무슨 뜻이야?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접부결. 그쵸? 접속사다. 보통 접속사라고 합니다. 여기 슬래시를 빵 치면서. 자, 그의 평판은, 그의 명성은 아주 잘 확립이 되어 있었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 이거 수동이죠? establish가 뭐 설립하다는데 얘는 설립이 되었어. 저 자리를 잡아진 거죠. 자, 그럼 여기 대시 나오고. 자,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네. yes, 그쵸. 주어인가요? from it? 그럴리가요. 그럼 얘부터, 부사부터 먼저 나왔다? 라고 해서 얘 대괄호 하나 해볼게요. 어디까지 할까? site. yes. 자, 전역에서. 그쵸. 모든 곳에서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누구에게? 그에게 왔다. 그, we go. 자, 초록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요? 바로 4-3. Yes. Ask 목적어? 투명사. 자, 나온 김에 요청 요구. 뭐가 있어요? Ask, require, request. Ask할에 뭐 있어요? Ask할에 안 보이죠? B로 시작하는. 간청하는 거. back. require, request. 그래서 요청하다. 뭐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가 뭐 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나 좀 그려주세요. Caricatures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캐릭터를 좀 그려주세요. 최근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본 적 있어? 아, 저 봤어. 요번에 봤지? 예, 요번에. 페리스가 우리 갔잖아. 한혜연 슈스스 갔는데. 아, 아 그래. 충재가 기억나지? 근데 그 분이 정말 나도 멋있어. 그거 너무 잘 그렸어. 키스반 동겐이라고 있거든?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그런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블로그에 이제 그게 무슨 판가 입체판가 야수판가 그런데 정말 아웃라인을 그렸어. 근데 그 아웃라인을 그게 마치 그 캐리커처처럼 그렸는데 너무 인상 깊었거든. like 이런 거야. 뭐 같아 이게? 뭐 같아? 뭐 하니 나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 미안한데 이게 뭐 같아? 진짜. 아니 이거. 이거. 예스! Yes. 어떻게 맞힌 거야? 대박 사건. 이제 내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있고, 아니, 초상화하는데, 뭐, 완전 이렇게 채색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한혜연을 그렸던 것처럼 약간 캐리컬처 보다는 좀 멋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 부채로 가리고 있어요. 자, the fan is covering her face, half of her face. 자, 반을, 아래를 가리고 있는데, 눈이, 대박. 눈으로 약간 되게 엄청 매력적인 거야. So attractive.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포트레이트를 그려준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해봤어요. Oh, really? How did you feel? And what? How was it? Did you like it? Did you like it?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 아 그래. 보고 싶다. 언젠가 집에 있으면 가져와 주길 바란다. 오래전에 그렸던 거예요. 이게 있어? 제가 어떤 사람이 그거 그려줬던 거. 아, 정말 이게 사랑한 사람 아니야? 아니. 오케이. 자, 충재도 그렸잖아. 그치?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충재 씨가 그린 게 딱히 기억이 안 나네. 자,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목마를 때 언덕인데, 진짜 그, 당시에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저 그쪽에서 약간 이제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는 그림 그리고 그랬던 지역이야. 이 모네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Who did Monet? 물어보자. Who가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원래 주격이잖아. 여기서는? 목적격. 목적격이죠? 왜? 자, 러브의 목적어야? 페인트의 목적어야? 러브. 아,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페인트네. 그렇죠? 누구를 그리는 거를 좋아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love to라는 거는 이제 뭐 사람이 나오면은 뭐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거. 그렇지? 자, 뭘 누구를 그리길 좋아했을까요? 자, Monet was a true family man. 오. 자, 정말 진실한 family man이야. 그러니까 가정적인 남자였어. 자, he enjoy. 여기 초록이 약간 살짝 아래쪽으로 쿵 가시고, 예, enjoy는 아래쪽으로 초록이, 그 다음에 ing는 뚱뚱하게 초록이. 왜? enjoy ing. 친구, 아, 친구 아니고, ing 목적으로 취하는 것도 뭐 있더라? mind ing, finish ing, postpone ing, 뭐, 되게 많죠? put off ing. 자, 많아요. 그렇죠? 뭐 하기를, 그리기를 즐겼어요. 많은 것들을요. 하지만, he loved to paint. 누구를요? 이거 목적어겠죠? 그죠? His family the most. 자, 여기서 주제는 family구만. 그죠? family를 주로 그렸다. 자, that's one of the reason. 자, why 뭐 하고 싶니? 과로. Yes. 자, 이 과로는 의문사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관계, 부사. 두 단어로 바꾸면? that is. 어, for which. 일단 대수로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for which로 바꿀 수 있다. 왜요?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Yeah. Reason이야, reason. 그러면은, 자, 뒤에 문장에서 생각할 때 reason을 위치에다 집어넣어. 그럼 뭐야? 그 이유? 때문에. 때문에라고 하는 게 좋겠어. 왜냐면, 뭐가 두 가지가 있어. 이유.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와이프가 종종 보여져. shown. 보여집니다. 무슨 태? 송태. 종종 보여져요. 어디에서? In many of his most famous paintings, 가로 닫고. 그쵸? 자, 그게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야. 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 그쵸? 자, 저기에 reasons, S가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했어. 그게 바로 하나의 이유. 왜냐면 가족을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고 싶은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사진 찍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대. 이제 another. 자, another 다음에 단수 복수. 단수일 수밖에 없다. 그쵸? 왜? on이니까. 그쵸? 또 다른 이유는, 어? 이 주어인데? 왜 여기 또 주어 또 나옴? that. 음흠. 어디요? 뭐 생냐? that. 아, 여기. Another reason 뭐네? 왜 주어 또 나옴? 동격. 아, 그래. 아니요. 아니야? 맞아요. 일단 나는 가로라고 대답하고 싶다. 가로. 자, 근데, 그래, 대신했다고 할 수 있어요. 대신 맞아요. 어디까지 일단 갈까? 너무 재밌지 않니? 어? So open. 그래? 네. 맞아요. 나한테 놀라지 마. 자, 이게 또 so 대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 아, 진짠가? 자, 왜냐면은 동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니. 자, S의 동사가 누구니? 얘라는 거야. 그럼 이 대신 또 뭐니? 내가 또 문제를 내겠죠? 이 대신 뭘까요? 아니, 뭐, 말에 뭐에 다 아는 거. 그쵸? 저벤? C겠죠. 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죠. 근데 is의 뭐야? is의 그거잖아. 이거를 또 저벤 동이라고 하면 안 돼. 저벤 동일 때는 another reason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렇죠? 아, 근데 그 대신은 기본적으로 why의 가능성. 여기 여러분 대시라고 했는데 이 대시 사실은 why야. the reason 대달 때 이 대시를 동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why가 생겼단 말로써 모네가 자, 이 초록에 가야 되겠네요. May have a PP. 우리가 너무나도 주구장창 배웠던 무슨 뜻이죠? 그러면 그랬을지도 모르는 정색해요? Yes. 이것도 마가 뜨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서 reason을 끊어줘가지고 자, 모네가 그랬을지도 모르는 무엇을? 아니, 무엇을 좀 이상하네. 그 와이프를 그렇게 자주 저 그렸던 그 또 다른 이유는 이런 말이죠. 그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너무 좋아해. 그렇죠? 자,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다음에 he did not have enough money. 자, 뭐 할? to hire models. 자, hire 모델을 hire 하는데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뒤에 있는 또 to는 뭘까요?
왜 사실 enough로 꿈을 적어서 이렇게 슬래시 했는데 포즈를 취할 모델을 꾸며주겠죠. 형용사 전법으로서 뭘 위해서? 그 paintings, 그 그림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줄 모델을 고용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그것이 이유야. 오케이? 또 다른 이유야. 첫 번째 이유는 he loved to paint his family the most. And number two is the second reason is that he did not have enough money. 자, 충분한 영어 또 다른 거 있었지 않나? 아, 여러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었구나. 오! 오! 비슷한데 발음이 짧게 그렇긴 하다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Etiquette. 그쵸? Etiquette. 형용사일 때는 요거를 quaint라고 안 해가지고 Etiquette라고 이렇게. 자, 이게 사실은 충분한가 뭐가 있어? 적절한.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충분한에 이런 거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Sufficient라고 해서 충분한이야.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요거까지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동사 하나 좀 알아줘야 돼요. 충분하다. Suffice. 충분하다. 자, 이런 거 오늘 적었지? 적은 거는 자 외워가지고 다음에 시험에 대비합시다. 어떤 시험? 월요일 시험. 오케이? Suffice. 자, 충분하다. 충분했나요? No, no, no. 그러면 충분한의 반대말을 뭐 하고 싶어? 앞에다가 yes, in을 붙여요. insufficient, okay? insufficient은 부충분한. adequate도 마찬가지, inadequate, 부충분한, 그렇죠? 반대말이죠. just sufficient. 네, 충분하지 않았어요. 뭐가요? 돈이요, 그렇죠? 아, 그 뭐뭐를 살 여유가 없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he 이 좀 이상한데? he couldn't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 afford to hire 그 근처에다 한번 적어볼래? 자, hire models 자, 왜요? 이게 afford to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할 수 있는 그 뭐니까 머니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he couldn't afford to hire models 그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쵸? 자, enough money가 없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가족을 그렇게 많이 그렸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Monet's wife라고 했는데, 그 Monet's wife, Monet's wife가 is 동그라미, 이리 동그라미. 자, 그럼 feature가 무슨 뜻이 있지? 특징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출연시키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featuring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feature, 그 사람이 특징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나온다, 아, 등장한다. 그래서 연이에요. 아, 어떻게 할까? 연은 연기인 것 같은데. 현은 얘도 뭐라고 했냐면 잠깐 보자. 아, 종종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썼어요. 아, 보인다는 건 여기고 그다음에 등장한다. 그렇지. 등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등장시키다. 등장시키다라고 하면 좀 안 적어도 되겠네. 출현과 출현을. 그렇지. 그래서 is 동그라미, id 동그라미 해 가지고 자, 등장하다라고 해 주세요. 그렇죠. 자, featured. 자,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등장한다라고 할 때 수동태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Monet's wife is featured. 어디에서? 특징을 댑니다. 이런 말이에요. In his painting에서. 그럼 painting, 여기 대문자 왜 나왔니? 사실 여기 이거 이탈릭처럼 써줘야 되는데 미안.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Women in the Garden. 자, 이게 하나의 제목이에요. 그죠? 정원에 있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여자들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비밀을 얘기해 줄게. 자, There are three female, 그죠? 세 명의 여성의 그 인물. 그래서 figure는 인물이야. 적으세요. 인물. 피규어가 여러 뜻이 있어. 숫자도 있어. 적으세요. 숫자. 가로요. 자, 피규어가 뭐 이해하다는 뜻도 있죠. 계산하다는 뜻이 있어. 그렇죠? 자, 어디에? 자, 그 그림에 자, 세 명의 female figures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현재형을 쓴 이유는 다 현재형을 쓴 이유는 여기서부터 현재형이네. 그렇죠? 자, 지금 예전의 것을 얘기하고 지금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현재형 됐습니다. 자, interestingly라고 하면은 흥미롭게도 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다 합쳐서 it is interesting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괜찮겠죠?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슬래시 되고 all of them. 희한하죠?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그의 와이프야.
자, 그러니까 그의 와이프를 이쪽에도 그리고 이쪽에도 그리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마치 사진을 합성한 것처럼 자기가 그리면 되니까 자기가 합성 그림을 그린 거죠. 자, all of them are his wife였어. 그 와이프의 이름이 바로 까미우모네. 저 까미우모네였어. At the time, 그 당시에. 오, 이거 또 나왔네. 초록이 또 한 번 갑시다. 이거 뭐예요? So, 이거 뭐예요? 대시예요. 저벤, 아니 저벤 아니고 접부결. 접속사, 부사절, 결과가 돼가지고 아주 가난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헤드는 초록이로 아래로 깔아주자. 헤드. 왜요? 여긴 뚱뚱하게. Pose. Why? 대박. 오늘 한 거. 아. 오늘 숙제한 거. 4-4. 천일물 4-4. 뭐야? 아, 오형식. Yes. 오형식에서 예외 사역동사죠. Had his wife pose. 그의 와이프. 아주 가난해서 그가 그의 와이프를 어떻게? 포즈를 취하게 했어요. 그쵸? As. 무슨 as겠어요? 뭐뭐로서. 자, all three of the female figures. 그죠? 자, 여성 그 피규어의 모든 세 명으로. 오케이? 괜찮겠죠?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된 게 있죠? 좀, 모네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죠? 뭘 알게 됐어요? Actually, in the first page에서, 진짜. 아, 괜찮, 그러네. 계속 가난하고 가난하네. 근데 나는 아래쪽에서 그에 대해서 배웠던 것 중에서 아래쪽에서 배웠던 거 뭐였어요? Actually, his first interest was people. Mm-hmm. The first paintings was about his teachers, school teachers, and after he moved to Le Havre, the main subject. Subject means 피사체가 될 수 있고, 피사체 혹은 뭐 그린 대상. 혹은 피시령자가 되죠. Subject was 뭐였죠? Yes. 그쵸. 같이 살고 있는 residents, 주변의 village residents 였어요. And then,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쵸. What did Monet love to paint? Usually, family, especially his wife. The first reason was that he loved to paint family most. 지금 입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뭔 줄 미안해. How about number three? Number two reason. Yeah, 가능해서 계속. He could not afford. 그죠? 혹은 he did not have enough money to hire models to pose for his paintings, right?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거 배운 거 있잖아. 그냥 읽고선 해석할 수 있잖아. 자, 그거는 그냥 1차원적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지고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발표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월요일까지. 태는 친구들은 태는 친구일 거를. 그죠? 다른 건 안 오는데 자기 것만 일단 해놔. 자기 그거서. 내 말하면 여러분이 일어나서 그 말은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What is Monet's first interest? 그러면 여기서 짜라락 한 문장 말고 한 세 문장 네 문장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금상 첨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장을 만들기. 근데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여기 있는 걸 다 외우다 보면은 그게 문장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거 나중에 가서 모네가 일생에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친구를 만나잖아. 얘기하다가, 너 그림, 나 그림 되게 좋아해. 라고 얘기하잖아. 친구 교환학생 갔는데, 야, 프랑스 애가 딱 있어. 너 어디 출신이야? 그래, 나 모네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좀 이상한가? 아니, 어쨌든, 되게 내가 너무 웃긴 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무비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다 조금 조금씩 바꾸잖아. 그럼 무비가 페인팅이 되고 페인팅이 뭐 소설이 되고 다 이렇게 돼. 나의 합의 뭐라든가 어디 갔었는데 그게 좋았어. 그럼 다 비슷비슷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저 거기 하나를 뚫잖아. 그럼 하나 옆에 또 다른 게 뚫어져요. 그럼 지금 모네를 뚫어봐.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알았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내 말을 듣는 건지? 듣고 있죠. 자, 여기 뭔가 터칭합니까? Touch your heart 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오는 걸로 알겠어요. 네? 자, 이제 일단 대답했으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왕에 공부할 거잖아. 이왕에 공부할 거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나는 사실은 모 애도 좋지만 다른 애도 좋다고? 이러면서 하나까지 가면은 진짜 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중에
모네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아, 나는 그 중에서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기 모네는 why? 무슨 태? 왜? 수동태. Yeah. 몇 형식? 5형식. Yeah. 그렇죠. 5형식, 2형식 됐다. 너무 좋죠? 배우니까 확, 확 보이네. 그렇죠. 자, 근데 뭐야. 얘는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좀 갈라졌죠. 그렇죠? 이스가 앞으로 갔죠. 왜 모네는 가장, 아니, 첫, 왜 모네가 최초의 인상주의로, 주의자로 여겨지는가? 그렇죠? 누가 여겨?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여겨지는가? 날 보고 해봐. 시작. Why is Monet considered? Consider the first impressionist. 물어보겠다. 너는 아니? 왜 모네가 첫 번째 인상주의자로 여겨지는지? 시작. Do you know why Monet? Yes, why Monet? Is considered right the first impressionist. 왜? 내가 물어봤겠어요? 의지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잘했습니다. Monet's impression. 자, Monet's impression이라는 건 따라란 딴따라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을 때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자, 모네 이거 뭐겠어요? 그림 이름. 그렇죠. 모네 그 그림 제목이 Impression Sunrise. 자,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unny Rise 하고 있고 빛이 비치면서 여기에 아, 나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바다가 있으면서 그 색깔이 약간 변하는 그런 느낌. 자, 어쨌든 그런 인상, 일출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 It's a painting of a view. 자, 그게 뭐야? 아, from his window, 그렇죠? 그의 창에서 본 풍경이네요. 그렇죠? 풍경, 이게 풍경이죠? View가 풍경. 또 풍경 아는 거 뭐 있어? Scenery. Yeah, 또 친구 하나 더 이제 L. Landscape. Yes, landscape. 한 번에 가서 landscape 시작. 자, landscape. 근데 그 풍경의 그림이야. 자, 그러면 he gave it. 왜 이거를 굳이 꺼냈을까? 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Gave 몇 형식? Yeah. 자, 이시 뭐예요? IO. 아, 그래, IO이고? 네. 내용상 뭘 가르켜? Impression.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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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뒤에 있고. 그 위에 거죠. 그 그림 있잖아. 그 그림에게 그 이름을 주었다. 그쵸? 왜? 궁금하죠? Because the goal, 그 목표가, that was free. To create. 이게 C죠. 그쵸? 자, 만들어내는 것이었어. 무엇을? The feeling of a harbor. Harbor. 그렇죠? Harbor의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 창조해내는 것을 심지어.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여기 주황이 갈까?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좀 가볼까요? 주황이가 있죠? Instead of 다음에 뭐야? Instead of 다음에 자기 명사야. 명사요. 자, just painting. 여기 그래서 동명사 썼어. 단지 그리는 대신에 무엇을요? All the shapes. 모든 모양을, 그렇죠? 모든 모양. That 무슨 뜻일까요? One. 괄호. Yes. 괄호. 무슨 괄호? 목간. 목간대. He saw it. 그러면 I saw the shape이죠. 그러면 여기 that 생략할 수 있어요? 안 돼. 되나 봐요. 되는 거죠. 왜 목간대는 언제나 생겨야 돼. 그렇죠? 간혹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That he saw. 그렇죠? 보통은 여기 위치로 바꿀 수도 있는데 보통 all이 있기 때문에 that을 많이 써줍니다. All the shapes that he saw. 그가 보는 모든 shape을 그리는 것 대신에. 그런 걸 그리면 그거를 사실주의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친구 아니고 모네 선생님, 저이 모네 선생님 대단히 위대하신 이 모네 선생님은 보는 게 아니,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느낌을 창조하려고 했어요. 느낌. 자, 그리고 여기는 대시 지금 목간대잖아. 만약에 주간대로 바꾸고 싶다. 그럼 뒤에 문장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히는 뒤로 가서 바의 힘이 되겠죠? 수동태. 별거 아니야. 이게 목적어잖아. 근데 이거 좀 주어를 바꾸고 싶어. 그럼 이게 바로 주어가 되는 거야.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럼 소어를 어떻게 바꿔? 이게 주어가 됐잖아. That. Was라고 하기에는 all the shapes네. Were. Oh, yes. Seen. Yeah. By him. 괜찮죠? 한번 적어봐. Were seen by him. 그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든 shapes를 단지 그리는 것 대신에. 그치?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 것 같긴 하다만. 지금 사진을 찍어봐. 뭘요?
아니 만약에 지금 와. 사진을 찍은 예전에 사진이 있었어? 뭐 사진이 없을 때는 정말 똑같이 그리는 게 필요하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크리에이티브를 배웠다. 뭐죠? 평가. 그렇죠. 비난하다. 시작. Blame. 어. 자, accuse, blame, criticize, condemn, censure, denounce, find fault with, rebuke. 아 그래요? 시작. R 시리즈 시작. Rebuke. Reproach. Reprimand. R에 speak ill of. Speak badly of. 그치? 자, anyway, 이 사람은 이제 비평가입니다. 비평가는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다 얘기해 평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후부터 가로할까요? 네. 자, 싫어했어. 어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더 페인팅. 어, 뭐 하고 싶어? 가로 닫아야지. 그죠? 한 비평가가 그 그림을 싫어했던 한 비평가가 썼습니다. An article. Article means 기사. 그죠? 뭐 품목이란 뜻도 있어요. 그죠?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겠어요? 그거요. Yes. 이겁니다. 자, 그 기사 제목이 동격이라 가지고 자, 그러면 the impressionists. 그러니까 뭐야? 이스트를 붙이니까 주의자가 되겠죠.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 어, 라는, 어, 그 기사를 썼어요. 자, 그럼, 나 뭐 하고 싶니, 지금? 이 상황에서. from, 뭐, 오, 오, from 다음에 가로 할까? from 앞에 가로 할까? from 앞에. 아, 그래. 오, 잘 찍었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 가로 하고. 아, 잠깐, 가로 하지 말자. 응? 어, 했어? 앞에만.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어, 그래, 그래. 어, 좋아, 좋아. 지우세요. 아, 사실은 원래 가로가 맞아. 가로가 맞는데, 여기 콤마 있어가지고, 콤마. 가로 할까? 네. 네, 여기 콤마가 좀, 슬래시 하는 게 해석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가 뭐야? 그 article, 요거로부터, impression, 여기서부터 다시 주어요. 맞죠? impressionism이 얻었어요. 그것의 이름을.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단초로 제공한 거야? 모네가 단초로 제공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누가 어떤 크리틱이 그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인상주의자라는 거를. 사실 뭐 모네가 나는 인상주의자요 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만 자 이렇게 그것으로부터라고 해서 여기다가 초록이를 가는 게 아주 아주 좋겠습니다. from which에다 초록이 가세요. 왜냐하면은 위치가 하면은 저기 article이 갈 데가 없어.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from which 시작. From which. 자, from which. 그것의 이름. 그것은 뭘까요? Impressionism. 그렇죠. Impressionism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article은, 그렇죠. 그 논문, 그 기사는, 자, criticize 했습니다. 아주 비난했습니다. 그의 painting을요. 자, 물어보겠다. 여기 saying에, 자, ing 초록이 하시고요. 아이고, painting 아니고, saying에. 그럼 이 saying의 ing 뭘까요? 동명사연대 부사부사구문. 등사구문, 그렇죠. 말하면서, 와우, 그렇죠. 말하면서, as he said 라고 해도 되고, 뭐, and he said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 슬래시 조그맣게 가면서, it was even. 이 was는 있네. 자, as. 월페이퍼가 뭐야? 벽지, 그렇죠. 근데 낫이야. 대박. 저 뭐야. 그거는 심지어, 벽지만큼 좋지도 않았어. 아, 요즘 벽지가 얼마나 좋은데. 나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가 이거 만들었잖아. 뭐 만들었는데 내가 좋아 올해 너무 좋아하는 바로 이게 고흐의 블라썸 아몬드라고 하는데 이게 아, 이제 고흐 그랬잖아. 고흐 그림인데 이거를 내가 주문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벽지로 이걸 사가지고 붙이고 싶은 거야. 아직 못 붙였어요. 네. 자 내년까지 좋아하면 내년에 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월페이퍼. 너무너무 좋아서 벽지로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사람은 벽지보다 좋지 않다. 벽지만큼도 좋지 않다. 라고 비평을 했어요. 아니 그림이 얼마짜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사실은 비판하는 느낌으로 이 사람은 얘기했겠지만 ironically 뭐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지. 아이러니는 자, the term. 자, term은 주황이라자. 왜냐면 이게 내용이 term이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관점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관점일까요? 힌트는 이응이응. 용어. 용어. 그렇죠. 그 용어. 뭐라는? 인상주의자라는 용어. 이제 여기서 썼잖아. 이제 요 용어가 quickly gained favor.
자, 그래서 인기, favor라는 건 좋음이죠.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인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얻었어요. 누구에게? With the public, 대중들에게. 오히려. 그렇죠? 얘는 싫다고 한 건데. 그리고 was also, 또한 받아들여졌어요. 자, 대중뿐만이 아니고 by the artists themselves, S 동그라미. 아니, selves 동그라미죠. 왜? 자, 여기서는 제기적 용법이요. 아니, 아니, 강조적 용법이죠. 없어도 되지만 그 아티스트 그 자신들에게도 그것이 또한 받아들여졌어요. 괜찮지? 그죠? 자, even music. 뭐야? 심지어. 자, 어디서 시작했어? 페인팅에서 시작했지만, 자, 심지어 뮤직과 리터처. 리터처가 뭐라고? 문학. 그죠? 문학조차도 시작했습니다. taking ing. taking on. 그러면 뭐뭐를 띠다라고 했지. 그죠? 뭐 색채를 띠다. 아니면 무슨 뭐. 무슨 생각을 띠다, 그렇죠? 어떤 경향을 띠다, 뭐 이런 거. feature 무슨 뜻? 특징, 특징. 그러면 여기서는 색채라고 한 것 같은데, of impressionism. 자, 그 impressionism 인상주의의 특징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알겠죠? 자, 마지막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paragraph는 what is the last paragraph is about? It's about the origin of the term impressionism. Mm-hmm. Okay? 괜찮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특별히 어디서 유래됐어요? Who first used? 어, 그죠? 모네에서 유래됐지만 누가 사용해서 the who first used this term? People are critic. We don't know him. 우리는 그를 모르지만 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Okay? 자, 그리고 그게 영향을 끼쳤어. 영향을 끼쳤다 한번 얘기해 볼까? 아, 그렇죠. it had influenced on, had influence on even music and literature, right? Okay,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